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전도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이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70인 전도인은 그토록 기뻐하며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것은 귀신들의 항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굴복했다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이 전도인들은 그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쁨으로 돌아와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부정과거가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던 그 순간의 감동과 감격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큰 감격과 기쁨의 일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난 것으로 인한 그 흥분, 그 감격, 그 기쁨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여운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늘 전도인들이 가졌던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흥분이 없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현장 속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답답하세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답답한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세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우세요?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화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누가 간증이 많던가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사람이 간증이 많습니다. 아무리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사람들,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으니까 맨날 험담만 하고 다니는 거죠. 예.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항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죠. 자, 입사에 실패했다. 그 입사에 실패한 것을 항복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시험을 잘못 봤는데 항복했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지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당당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남편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속절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 아내의 그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여러분의 그 지친 삶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우리 반주 없이, 오랜만에 반주 없이 한번 좀 낮은 음으로, 제가 낮은 음을 좋아하니까 낮은 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결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평균 34명이 자살하는데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 부모도,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나 홀로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주님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이 지쳐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은 예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통과할 때에 절대로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멸시와 예면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체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은 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의 인생도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전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이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이 밟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죠. 내가 누굽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미래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시험 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에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막 귀신들이 항복할 때에 기뻐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아마 귀신을 쫓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막 더러운 귀신이 욕하고 떠나가거든요. 아, 이놈의 귀신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꼭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욕하고 떠납니다. 보통 대부분에 그래요. 얌전한 귀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이 기쁨도 정말 대단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한 사역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귀신들의 항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로 인한 기쁨도 필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폐암에 걸렸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인데 폐암에 걸리니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참 아름답게 자랐어요. 아름답게 자랐는데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부르심을 받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전에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면한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들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분은 죽기 전에 자기 일가와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더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사역으로 인한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도 좋지만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으로 인한 기쁨도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기쁠 때도 있습니다. 예?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역으로 인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또한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근거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인 우리는 이제 사역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은사와 능력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을 한 사람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성품과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어떤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자는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근거한 그 기쁨, 내 자신에 근거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행위를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사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 사기의 열매와도 상관없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갔던 전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최대 이기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이기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 이 사역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엄습해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에게는 돈은 없어도 기쁨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쁨,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실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